요거는 일단은 같은 제품이고요. 아, 이거를 사면서 좀 고민했어. 아, 이 가격 주고 이걸 사는 게 맞나? 아, 이거는 무조건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좀 오랜만에 소개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아디다스 제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아디다스가 아니고 굉장히 특별한 아디다스입니다. 바로 아디다스와 구찌의 콜라보 제품을 이제 구매를 했는데, 아디다스도 그렇고 구찌도 그렇고 재밌는 협업이라든지 재밌는 마케팅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구찌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발렌시아가랑 콜라보를 해서 명품과 명품과의 콜라보를 보여줬고, 그래서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태극당 빵집이랑 콜라보를 하고, 또 이제 곧 있으면 나오는 발렌시아가랑도 이제 협업을 하기도 했죠. 이 두 브랜드는 요즘 굉장히 다양하고 또 재밌는 협업을 통해서 약간 저처럼 이런 한정판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설레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키징이 굉장히 예쁘죠. 아디다스의 이제 불꽃 마크와 그 아래 이렇게 구찌라고 써져 있습니다. 2, 5. 아, 끝이 없어. 그리고 없습니다. 쇼핑백도 보여드리자면은 쇼핑백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제 전체적으로 노란색 바탕에 아디다스의 불꽃 마크와 그리고 구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사실 제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코디 영상을 준비하기에는 조금 빡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하울 느낌으로 제가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 구찌 아디다스에서 이런 제품도 있구나, 이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먼저 입고 있는 이 후드티, 저는 여기 있는 제품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오버사이즈의 실루엣에 아디다스의 이제 삼선 로고와 구찌가 이렇게 자수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제가 워낙 후드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어디에나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이 제품의 가격은 190만원 정도인가 했고, 사이즈는 라지이네요. 자, 다음 제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속지도 굉장히 이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속지가. 이쁘죠? 자, 좀 레트로한 느낌의 제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워낙 구찌랑 아디다스 둘 다 오래된 브랜드고, 그리고 굉장히 레트로한 제품들이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집업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한때 우리가 인기 있었던 아디다스의 유로파 저지,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집업이고요. 왼쪽 가슴에 보시면 아까 후드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어깨 라인과 팔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구찌를 대표하는 이런 삼선 로고, 이런 삼선 로고가 이쁘게 들어가 있고, 반대쪽에는 구찌 삼선이 아닌 아디다스 삼선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잠깐만, 아, 이렇게 비쌌구나.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 30만원? 30만원? 아디다스 아니야, 이거 구찌야, 구찌. 300만원. 310만원입니다. 아, 310만원. 집업 자켓이고, 아, 아우터잖아. 이게 그 아디다스 유로파랑은 좀 더 다르게 굉장히 또 고급진 아우터입니다. 이게 소재도 그런 유로파 저지 같은 그런 소재는 아니고 약간 니트 소재 같은 거예요. 97%? 그냥 코튼이네. 니트 소재 느낌 나는 코튼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 단추가 고급지네. 아, 비쌀만 했네. 단추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퍼도 굉장히 잘 내려가요. 지퍼도 굉장히 잘 내려. 다음 제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진짜 그 유로파 저지 느낌이다. 짠! 한때 정말 많이 입었었죠. 지금의 지드래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클릭비의 김상혁님이 또 그 유로파 저지를 굉장히 멋지게 입으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넥라인이 좀 높게 올라가 있는 게 특징이고, 전체적으로 아디다스와 구찌의 이렇게 로고가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양쪽 어깨, 팔 부분 모두 아디다스의 삼선 로고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가격도 한번 볼게요. 요거는 가격이 단추가 이런 식으로 고급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계절에 뭐 반바지나 이런 스웨트팬츠 이런 거랑 입어도 잘 입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제품은
아우 바지. 그냥 이런 추리닝 바지도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아이템 중에 하나이죠. 정말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 먹을수록 좀 편한 것만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지도 하나 구매를 해봤고요. 아까 보여드린 자켓이랑 마찬가지로 한쪽에는 이렇게 구찌에 삼선이 들어가 있고 반대쪽에는 아디다스에 삼선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허리를 쪼매는 끈도 보시면은 이렇게 삼선으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146만원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추리닝 바지가 기존에 구찌에서도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원단이 조금 더 거칠어요. 거치고 약간 좀 더 헤비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기존에 다른 브랜드에서 나왔던 스웻팬츠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컬러가 그냥 무난한 화이트 컬러여서 그냥 어디에나 다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요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후드티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롱슬리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쪽에는 구찌의 삼선, 반대쪽에는 아디다스의 삼선이 왼쪽 포켓에 구찌와 아디다스의 로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패치를 붙인 듯한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제품의 가격은 113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사실 무난하게 어디에나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드디어 두 개 남았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같은 제품이고요. 아, 이거를 사면서 좀 고민했어. 아, 이 가격 주고 이걸 사는 게 맞나? 아, 이거는 무조건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 양말입니다, 양말. 요거는 제가 이미 한번 신었어. 한번 신어갖고 이렇게 네, 세탁을 한 제품이고 컬러만 다른 구찌 아디다스 양말입니다. 아 근데 왜 고민을 했냐? 가격이 이렇게 비싼 양말을 사본 적이 없어요. 29만원. 양말치고 좀 세긴 하죠. 사실 그동안 제가 뭐 구찌나 발렌시아가, 셀린 이런 명품 브랜드 양말을 꾸준히 사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비싸진 않았어. 제가 샀던 양말들은 뭐 10만원에서 20만원 그 사이였는데 아니 이거 아디다스랑 콜라보하면서 29만원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저 같은 사람이 사니까 발매를 하겠죠. 자, 그래서 화이트 컬러랑 블랙 컬러, 뭐 제일 많이 신는 양말 컬러죠. 여름에는 사실 우리가 멋을 내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날씨도 너무 덥기도 하고 옷도 많이 껴입으면 덥고 그럴 때 이런 양말로 포인트를 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구찌 아디다스의 다양한 제품들을 또 소개시켜드렸는데요. 한동안 나이키가 굉장히 강세였잖아요. 뭐 조던, 덩크, 포스 굉장히 나오는 제품들이 모두 인기가 좋았었는데 그러면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아디다스나 이지를 구매를 거의 안 했어요. 근데 구찌와의 협업이라든지 발렌시아가의 협업이라든지 뭐 요즘 아디다스의 슈퍼스타나 뭐 아디다스의 포럼, 뭐 스탠 스미스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저는 조금씩 다시 구매를 하고 있고 즐겨 신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 이제 발렌시아가 협업이 나오면서 이제 내년 되면은 아디다스의 인기가 점점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브랜드의 행보가 기대가 되고 그리고 또 제가 발렌시아가 아디다스 제품도 굉장히 많이 예약을 해놔서 제품들이 또 도착을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자세히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관심 있는 제품들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